대한민국도 한나라 한자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병도 그때는 인간은 한사군이 황해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귀시대 때 역도원이가 쓴 수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그 물과 산을 논한 건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낭낭은 어디에 있었냐? 낭낭은 즐거울 낙자, 물결 낙자입니다. 인분현을 돌아서 낭낭의 물은 인분현을 돌아서 동해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병도가 이걸 보고 이건 잘못 적은 거다. 역도원이가 서해로 들어간다 그래야지 한사군이 황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망발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 보면 우리나라 서해가 중국 쪽에서 볼 때는 동해입니다. 중국의 서쪽에 바다가 있습니까? 서쪽에 바다고 동해가 바로 그러면 낭낭이라는 나라가 대륙에 있었던 게 틀림없잖아요. 인분연을 돌아서 즐거운 물결이 동해로 흘러들어. 그러니까 이쪽에 인간들이 한사군도 항해도 있었고 이거니까 중국 인간들이 알기에는 아 본래 이거 한국 땅이 한나라 때부터 이거 우리나라 땅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무의식의 신청구조에는 조선은 역대 중국 황제들에게 조공이나 바치는 중국의 똘마니 국가, 중국의 속국이란 이게 아주 뿌리 깊이 배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통일한국 해가지고 북한하고 통일하는데 연연해 할 필요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아까 말한 중앙아시아라 몽골 이쪽하고 연합하는 게 훨씬 우리한테도 이득도 되고 한데 이 말썽 뿌리 깊이 북한.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하고는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서 그냥 경제적으로 서로가 이해타산이 맞는 분야에서만 협조하자. 그리고 뭐 통일한국에 목을 매달아가지고 북한하고 하는데 너희들 뭐 핵무기만 포기하면 우리 다 퍼줄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그 국력 낭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는 이 연해주라는 게 발레 고구려 영토입니다. 아무르주, 아무르주, 아무르강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말입니다. 아무르가 뭔지 압니까? 지금 흥룡강이라 그런데 이게 러시아하고 우리나라 목포의 눈물에 난 아물, 아물, 아물거린다. 가물가물. 물이 하도 멀어서 아물아물하죠. 아무르를 물을 갖다가 풀었으면 무르가 돼요. 환경도 발음을 하면은 무르, 물을 갖다가 무르라 그래요. 무르 좀 먹으세요. 불을 갖다가 부르라 그런다. 부르. 아무르. 아무를 풀었은 말이 아무리란 말이야. 하도 강풍이 커서. 이거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러면 뭐 연해주라는 게 이게 완전히 그 우리나라 땅인데, 여 파면은 전부 고구려 발해 유적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인연길이 돼서 그런지, 울라지보스톡에서 서울까지 칼기가 하루에 8번 왕래합니다. 울라지보스톡 그 러시아 사람들이 아프면 어디 가느냐? 서울에 와서 치료하러 와요. 서울에. 그리고 모스코바를 가는 거를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을 거쳐서 모스코바 가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국영 이 항공회사는 옛날 공산 그